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의 백미, 글로벌 라이브의 정수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오늘요?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이 내일 안 나오신다고 그래갖고 저희끼리 뭐 작별 인사하고 이제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끝났죠?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이 3프로 마지막 방송이고 해서 뭐 오늘도 여러분들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래량이 평상시면 한 40억 주 나옵니다. 한 4-50억 주. 네. 지금 20억 주 나옵니다. 아이고. 거의 많이 줄었어요.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마 그 연예 대상인가요? 아, 예. 뭐 방송 하죠. 대상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은 뭐 나중에 다시 보기 상관없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뭐 오늘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 너무 이렇게 시장이 너무 그 자진하지 마시고 좀 멀리 떨어지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이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시장이 네. 제가 이제 6시에 방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자, 끝나면 보통 6시 한 5시 50분부터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면 네. 6시 딱 종을 치고 나서 그때부터 자료를 이제 확고하게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오늘 정확히 새벽 5시 50분에 예, S&P 500이 올랐어요. 네. 올라갔고 잘 썼죠. 뭐 오늘까지 사상 최고치가 70번째 쓰고 다 썼는데 딱 땡을 딱 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이너 전환하는 바람에 다 지우고 다시 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 못 지운 게 있어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갔습니다. 70번째 사상 최고치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아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오늘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상한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간단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예. 아, 바로 시작하시죠. 예, 시작하시죠. 예.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하십시오. 아, 우리 3프로도 연말에 시상식 있잖아요. 아, 저희요? 네, 모르세요? 모릅니다. 아, 3프로 지난 1년 동안 방송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우리 상주는 우리도 시상식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대상 후보 아니시겠어요? 아,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우리 있어요. 아, 모르셨구나. 아, 몰랐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거를 해달라. 사유도 같이 써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글로벌 팀이 뭐 대상, 최우수상 뭐 이렇게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장우석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일단 오늘 주제를 보면 역전의 용사들이란 제목이 있고요. 2022년 월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는 우리 이한 교수가 좋아하는 종목을 얘기했고 저는 오늘 싫어하는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에 싫어한다고 해서 계속 싫어할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다시 한번 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교시는 전내연 부장, 2교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그 신청이 저조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할 때냐. 연말이고 연초고 하는데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4분기 다음 분기죠. 4분기에 실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단히 넘어갑니다. 아, 신청은요. 미주미 채널에서 가능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S&P 500에 대한 어제자 하루치입니다. 딱 보시면 막 하다가 여기 빨간색이 이제 그 보합인데요. 약간의 빨간색 밑으로 내려왔다가 정확하게 미국 시간 오후 2시, 예. 한국 시간 새벽 3시쯤에, 네. 아, 새벽 4시쯤이요. 네. 간신히 막 올라옵니다. 네. 4시까지 올라와서 5시 50분에 비로소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분봉인데 두 개가 갑자기 한 개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르죠. 네. 일단 그렇게 되면서 오늘 그 사상 최고치 70번째 실패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저건 슈카님이 던진 건데. 아, 슈카님. 제가 내일 물어보고 책임을 물어보겠습니다. 아, 참 슈카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맞아야 돼갖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 끝에 가면 이걸 A 주시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목표는 다 없던 걸로 하고 한번 70번의 사상 최고치를 한번 기대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못 가면 오늘 밤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오늘 밤에 네. 가지 않을까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침에 2020년 나스닥 최선호 주식을 말씀하셨어요. 이한 교수가.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나스닥에서 가장 잘 나간 종목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미주미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싫어하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싫어하는 종목은요. 첫 번째 목표 주가 대비 다운사이드가 20% 이하인 종목들 그리고 바이 레이팅이 30% 이하인 종목들 보시면 좋을까? 매수가 적고 주가가 목표 주가 대비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패스터널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 맨 먼저 보이는데 이런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어차피 아시겠지만 공급만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목표 주가 대비 다운사이드가 13% 나와주면서 약간의 안 좋은 종목을 보였다고 좀 첫 번째 종목으로 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바이 레이팅이요.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고작 6명이 바이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죠. 물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실제가 저조한 종목도 갖고 온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넘어가고요. 한 가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있는 거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 팩트셋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기업들의 리서치를 보고하는 기업인 건데 이 팩트셋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약 42% 올라가면서 약간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팩트셋이 뽑혔고요. 그다음에 루멘 테크놀로지. 루멘 테크놀로지 역시 이것도 통신기업인데 지금 다운사이드가 11%. 그다음에 바이레이팅이 7%로 거의 선호하지 않는 종목으로 뽑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28% 올라오면서 S&P 500을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전망하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락스라 기업이 있는데 락스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지금 락스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소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제가 보기 락스는 물론 청소한 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공공장소 닦는 이런 것들은 약간 다소 좀 주춤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뽑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킴벌리 클라 같은 장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치앤드와이트 역시 가정용품 업체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면 주가 좀 내려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해서 쭉 여기 나온 기업들만 잘 보시면 일단 내려간다 하는 종목들이니까 보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은 다운사이드가 심하고 목표 주가 대비 그다음에 바이 레이팅이 적은 종목이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이런 걸 피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역전의 용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 첫 번째 용사입니다. GM과 포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자 기준입니다. 어제자 기준. GM이 829억 달러 시총입니다. 포드가 830억 달러. 5년 만에 처음으로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역전에서 네. 역전.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니까 해도 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거나 1억 달러 차이로 일단 포드가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보시면요. 지금 하얀색이 이게 포드의 마켓 밸류고 파란색이 GM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작년 올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노란 그 하얀색 박스 친 거 보시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왜 작년과 올해 급등했을까요? 거의 20년 만에 급등이거든요. 그 전기차 새 모델들 맞습니다. 전기차에 네.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해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년 기간만 만들었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겠어. 근데 오히려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기차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보였는데 딱 보신 것처럼 지금 하얀색이 파란색을 압도하는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 진짜 대단한 역전을 보였다 해서 GM이 829억 달러 포드가 830억 달러 보여주면서 어제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사를 예전에 보시면 이런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니얼들이 자동차 구매를 하지 않는다. 들어온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예. 왜 안 해 물어보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전기차 때문에 올라갔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겁니다. 딱 보신 것처럼 우리 글로벌 자동차량 인도수를 보는 건데 GM과 똑같이 포드가 10년 이후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대략 차량이 30% 이상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보신 것처럼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아까 보이는 그 다음에 역전하는 그런 모습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0년에 가장 좋았을 때가 GM이 1000만 대를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포드가 680만 대 인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30%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려워지다가 갑자기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에 고마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국내 자동차 업체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교수님? 현대차라든지 국내차는? 뭐 사실 뭐 지금 보합세예요. 아, 보합습니까? 네. 같이 가져오면 좋은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차량에 대한 인도수는 거의 GM과 포드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차량이 많이 안 팔렸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전기차에는 관심이 커지면 주가 올라간 거니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 하는 건데 2028년까지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포드 빨간색입니다. GM이 밑에 있는 연두색입니다. 하늘색이죠. 요건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포드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포드가 더 잘 만들고 잘 팔 거라는 게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까지 내연기관은 GM이 더 잘 팔았는데 예. 포드가 F150에 대한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더 많이 판다고 하는 거니까 예. 제가 보기에 주가 흐름 상승률이 좀 뒤바뀌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 전기차를 포함한다 그러면 오히려 GM보다 포드가 더 차량을 더 많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차량 딱 옵니다 그러면 GM보다 오히려 올라갈 확률은 포드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겠지만 특히 GM과 포드를 본다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가 한 $20 보여주고 있는데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자, 두 번째 역전의 용사입니다. 두 번째 역전의 용사는 올해 나스닥과 S&P 500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스닥이 S&P 500에 진 거는 거의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다 기술주의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현재 구간 나스닥이 23%, S&P 500이 약 28%가 올라가면서 S&P 500이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제가 얘기했더니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오늘과 내일 급등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나스닥이. 아, 근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쉽지 않겠죠? 뭐 이렇게. 야, 그걸 연초 얘기해야지. 지금 이제 연말이고 예. 지금 거래가 거의 뜸하고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보이는 표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올해 딱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올해 봄 이후부터는 이 주황색 S&P 500이 내리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 이유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금리 세 번이 이어진다 그러면 나스닥이 내년에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S&P 500을 더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7년부터 볼 건데요. 17년 S&P 500이 약 22%, 나스닥이 28% 이겼죠. 네. 그다음에 18년 더 많이 빠졌는데 S&P 4% 빠졌는데 나스닥은 고작 3%밖에 안 빠지면서 오히려 이기는 모습 보였죠. 19년도 S&P 500이 31%, 나스닥 35% 올라가면서 나스닥 이겼습니다. 작년에는요 거의 두 배 이상 이기는 모습 보였거든요. 딱 따지면 최근 4년 동안에 67대 139로 나스닥 월등히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졌다라는 네.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던져주고 있는 그 기술주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그 성장의 한계 이런 것도 나와주면 주가가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알죠,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이렇게 최근에 거의 사상 최고 주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 계좌도 많이 올라가지 않냐 싶은 말씀드리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상 최고치까지 아닙니다.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 최근에 재미없는 모습 보여줘갖고 약간 소외감이 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일단 길게 보시면 그걸 문제가 안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생겼는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적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가 세 번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세 번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제 얘기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우지 않을까, 또 성장을 먹는 기업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올해 에너지 업종이 48%, 부동산 리츠 업종이 40% 올라가는 약진의 모습 보였는데 나스닥에 있습니까, 이 업종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1조 안에 이런 업종이 없는 게 상당히 좀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됐겠죠.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손을 봤을 때도 나스닥 0.57% S&P 500이 1.28%로 이왕이면 배당을 더 많이 주는 S&P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유가 조금 그 마음이 아픈 이유인데 네. 우리가 준비디어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기업 준비디어가 작년에 326%가 올라갔는데 올해 반토막 났습니다. 작년에 펠로톤이 232% 올라갔는데 올해 7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야. 해서 이런 돈을 못 버는 약간의 성장과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나스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덜 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어떤 수급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아봤더니요. 하락할 때 매수세가 S&P 500을 더 몰렸다. 아.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메이저들도 똑같이 어떤 거냐면 야 솔직한 얘기로 금리가 세 번 하고 내년도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에너지 업종하고 적어도 금융 업종이 없으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제 얘기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비가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특히 에너지 업종과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엑슨모빌 같은 기업도 가져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여섯 번째 내용인데요. 수급이 몰렸다고 하는 걸 제가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수급이 몰린 어떤 그 펀드 플로우를 보여준 건데 자금 유입 현황이죠. 맨 위에 있는 게 기술입니다. 노란색이 기술인데 그 다 어차피 테크가 1등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등, 3등, 4등의 모습인데 2등이요? 뭡니까? 금융이에요. 금융. 파이낸스네요? 예, 금융이 2등입니다. 3등과 4등이 거의 붙어있는데 3등과 4등은 에너지하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약간 방어제 성격의 업종을 예.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스닥에는 네. 이게 없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네. 금융과 에너지가 없었던 게 나스닥이 좀 젖혀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계좌에 만약에 금융과 에너지가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2022년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막판에 또 급상승한 게 소비재. 예, 그게 이거 이제 최근에 그 뭐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돼도 뭔가 소비하는 게 업종들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순위에는 빠져 있으니까 보통 저희가 금운동 아닙니까? 금운동. 예. 그래서 금운동 본다 그러면 금은 테크, 은은 헬스케어, 금융, 그 다음에 공동 3위에 헬스케어하고 예. 저기 에너지가 올라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급까지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답변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왕이면 어떤 뭐 매크로보다는 제가 종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어떤 종목 기사를 보시고 진짜 엑슨모빌에 대한 좋은 의견이 나오는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종이 나오는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실제 기사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연준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썩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에너지하고 금융은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패시브하고 액티브에 대한 펀드의 플로우도 보여주는 건데 보신 것처럼 패시브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만 약 대략 700조이 들어왔어요. 원화로 치면. 그다음에 패시브 액티브는 지금 약 100조 원의 마이너스 자금 유출이 나왔습니다. 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예를 들자면 S&P 500을 추천하는 스파이 쪽으로 자금이 몰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편하니까. 편하고 아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다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몰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히려 액티브 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 생각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의 대명사, 액티브의 대표 ETF. 알죠. 누님. 뭡니까? 네. 캐시우 누님의 ARKK가 생각나는데 사실 이제 너무 본인의 고집이 좀 강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조그만 기업들 적자를 보는 기업들 가져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은 그들 기업에 대한 예, 미래가 밝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여전히 지난번에 인터뷰 봤지만 캐시 누님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충분히
보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제가 쭉 더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 상태가 내년에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따로 알아서 잘 운영하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를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서 그 S&P 500은 스파이, 그다음에 다울은 DIA, 다이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스닥 ETF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스닥 ETF.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예. 기억하세요? 예, 기억은 하는데 그게 어떤 이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관련한 지수를 살 때 네. ETF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수할 때 ETF 하니까. 예. 근데 나스닥 100은 다 아세요. 네. QQQ니까. 근데 QQQ는 나스닥 100이고 나스닥 전체 지수는 원큐예요. 원큐 심벌이. 원큐. ONEQ. 그래서 원큐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스파이, 다이아, 원큐 그 정도 가시면 크게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요.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액티브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100조 원 정도 마이너스고 위에 있는 패시브가 700조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거든요. 점점 더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마치 악어 입처럼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ARKK, ARK 이노베이션 ETF 하는 캐시우드가 대표적인 ETF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가 붉은색이고요. 또 한 가지 나스닥 지수인데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모습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 닷컴버블 있었죠, 닷컴버블. 네. 닷컴버블 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닷컴버블 때 나스닥 지수와 ARKK ETF가 너무 흡사한 모습 보인다라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정점을 찍는 닷컴버블 정점이었죠. 똑같은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나스닥의 과거치를 본다고 그러면 ARKK에 대한 모습이 좀 더 하락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통계니까요. 과거의 모습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완전히 흥했다가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똑같다고 어떤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스닥 닷컴버블 때 모습 본다는 게 지금 ARK 보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그림이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시우 누님에 대한 그 운용에 대한 철학들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여전히 조그만 갭 좋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와서 나와준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그림의 원본은 뭐였냐면 ARKK하고 노키아였어요. 노키아. 노키아. 노키아가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노키아 그다음에 또 블랙베리 같은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여드렸는데 하여간 저는 나스닥 지수 같이 보여드린 거니까 기억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사를 봤고요. 오늘 예, 간단한 기사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칼마인 푸드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계란 같은 거 이런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조금 잘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비용이 높아지고 하이어 코스트 비용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포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똑같이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전망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7.1%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1.4%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론 머스크 말처럼 이제 다 팔았다. 더 이상 팔 게 없다. 지난번에 한 것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고 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스탁 옵션을 또 수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또 주식이 엄청나게 또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테슬라가 좀 상승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알리바바 소식이 그 소셜 미디어 기업이죠. 웨이보 있지 않습니까? 웨이보. 네. 웨이보에 대한 지분 30%를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 넘긴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 기사인데 그만큼 이제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면서
오히려 알리바바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그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도대체 알리바바 언제까지 이렇게 못 살아볼 건지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 정도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나와줘요 규제가 하는 모습들이. 아 제가 우리 교수님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웃음만 나와요. 허탈한 웃음 아닙니까? 허탈한 웃음. 헛웃음. 근데 네, 헛웃음. 하,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이 갖고 계셔서 걱정이 큰데 오늘까지 좀 악재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실수를 공유를 해드리면 네. 저희같이 숫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항상 놓치는 게 정성적 분석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아, 너무 저평가됐기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하, 설마 했는데 근데 그 정성적 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찰리 멍과 똑같은 생각이 생각이었으니까 네, 네. 너무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다만 그 중국의 규제라는 게 지금 알리바바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문만 그렇죠. 퍼져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완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빅토리아 시크릿 여성 속옷을 만드는 기업이죠. 네. 요게 이번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2억 5천만 달러 발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 좀 올라가겠죠? 최근에 주가가 좀 약간 슬로우해서 그런가? 아, 갑자기 바이백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디디 글로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되고 홍콩에 다시 옮겨집니다. 네. 옮겨집니다. 옮겨져 갖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시장을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일정이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런 기사가 또 나와서 주가 초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아마 여기 보시는 방송 모든 분들이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바이온테크가 7일 연속 빠졌어요. 그런데 이 바이온테크도 아시겠지만 그 백신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기업 아닌데 그럼요. 7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16%가 빠졌어요. 6일 동안 빠졌고. 근데 이게 왜 빠지냐면 예. 모두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걸려도 그냥 낫더라 집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백신을 더 안 맞겠죠. 안 맞는 분들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경기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맞아요. 5일로. 11에서 5일로. 예. 그런 건 모습도 약간의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지금 백신보다는 오히려 치료제 쪽에 관심이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아예 걸려서 약을 먹고 낫는 게 낫다. 예. 이 과정에서 미국 현재 안 맞는 분 4천만 명이 있는데 4천만 명이 맞으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맞으려고 안 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백신 것도 주가가 빠졌고요. 그렇네요. 바이오엔텍은 네. 저기 백신을 만들었지 치료제와 관계없으니까. 관계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 댁에 백신과 치료제 양쪽에 걸치고 있는 게 화이자가 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나은데 이런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들이 바이오엔테크라든지 모더나가 오미크론에 적합한 백신을 출시하지 않으면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기사 봤더니 오히려 델타에 감염된 분들이 오미크론에 면역이 발생해갖고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 그것도 상당히 좀 의아한 과학적 발표였는데 그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료 전지 기업이죠. 퓨어스 에너지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7센트가 적자가 났습니다. 원래 예상은 4센트 적자였는데 적자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4.6%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퓨어스 에너지 끝으로 해서 이번 주에 주요한 실적도 없고 주요한 이벤트 없이 그냥 쭉 진행될 거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시장은 그냥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마시고 미매도 좀 덜 하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고요. 출발 상황을 좀 미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직전이죠. S&P 500 선물이 0.06%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0.04%, 다우가 0.02% 플러스, 나스닥 0.10% 플러스로 오늘도 뭐 그냥 한 보합권 움직임이 보여줄 것 같고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고 실시간 매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이 들어왔는데요. 뭐 그냥 눈에 띄는 게 별로 안 보이죠? 그렇네요. 별로 안 보입니다.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팔았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처럼 모더나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네. 있고 화이자까지 같이 빠지고 있는 존슨도 똑같이 백신 기업들이니까 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바이든 얘기했지만 그렇게 지나친 낙다운을 안 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해서 백신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뭐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맞겠다.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뭐 하면 조금 더 좋구나 싶은데 아니 그건 뭐 농담이고 해서 일단은 오늘 그 오늘의 핵심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백신 관련 기업들인데 주가 내리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엔비디아, 퀄컴 여기 모여 있는 많이 올랐던 반도체 기업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역시 뭐 어쩔 수 없겠죠. 올해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하고 AMD는 올해 두 배 이상씩 오른 종목들입니다. 빠져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약간 늦었지만 다시 금융주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세부적으로 또 업종을 보게 되면 금융 쪽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정도 보시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저기 지방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기차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네. 개인들이 국장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 증시에 자금을 많이 넣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봤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이러다가 내년에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청취자들이 더 늘 거라는 게 우리 저기 나스닥이나 S&P 전망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 제가 전망을 해봤고요. 네. 지금보다 더 는다?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겸손하게 연예 대상 때문에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실 네. 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 본부장 부사장님 오시는 순간 또 12,000명이 넘어갔어요. 아 지금요? 네 지금도. 그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본부장님 때문이요. 아 절대 아니고. 아 절대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그 이제 밤에 네.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성이 예.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많아요. 예. 네. 미국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 혹은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크신 분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물론 매크로 중요하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연준의 생각도 중요하고 내년에 테이프는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한데 당장 오늘에 나왔던 기사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크죠. 네. 제가 아침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침 새벽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면 저는 거의 헐레벌 뛰어와요. 헐레벌 딱 막.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좁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전일 기사를 보여드리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연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편하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좋은데 저희 선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물론 매크로가 있지만 다수의 분들이 또 그런 라이브 기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하면 진짜 지금 12,000명이요? 두 배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더, 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부사장님 모시고 내년에는 좀 더 저도 바쁜 핑계 안 대고 매일매일 장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딱 맛깔스러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네. 알리바바가 올라가면 얼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저도 내년엔 더 반끝 웃으면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저는 올해 인사드려야 돼서 저는 올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이 방송 초짜, 뭐 방송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들 보러 저 봐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1년 경험 쌓았으니까 조금 더 좋은 전문가처럼 맛깔스러운 또 깔끔한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감사드렸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건승하시죠.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